연말이면 직장인들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이죠. 올해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분들이나 문화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리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윤지혜 기자. 네, 윤지혜입니다. 네, 소득공제 어떤 항목이 바뀐 겁니까? 네, 조금 전 국세청이 친절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.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졌습니다.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그동안 15세에서 29세만 소득세 감면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4세까지 확대합니다. 감면율도 70%에서 90%로 커졌고요.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. 또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월정액급여액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. 네. 새로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도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 대한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요.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이후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면 30%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한편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6살 이하 자녀 사회공제는 폐지됩니다. 네, 윤 기자, 새 공제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%에서 12%로 높아졌습니다. 또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반환보증 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.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내년 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자료를 확인하시고 2월 말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.